뜨거워요, 얘. 오, 뜨거웠어요, 장갑. 영도할 뻔했어요, 저. 뜨거워요, 예. 얘는 순정 상태보다 이렇게 DIY 하면 끝장나요. 스위치를 좀 변경을 해서 작업을 좀 해버릴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됐거든요. 여기서 더 쓰기 편하게, 안전하게,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DIY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라인을 뽑았어요. 스위치 맨 안쪽에 있는 게 지금 여기 보이죠? 하나 빼놨죠? 예, 잘 보이나요? 여기 맨 안쪽에 있죠? 예. 요거를 뽑아서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스위치를 뽑고 스위치를 조절을 좀 하려고 해요. 얘가 전원선이거든요? 그래서 전원선을 다시 배치하려고 합니다. 보는 방향에서 이쪽 방향 스위치 두 개를 뺐어요. 얘를 우선은 안 헷갈리도록 얘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스위치 2. 얘는 스위치 2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표시. 자, 얘는 두 번째 스위치에서 나온 거. 자, 이제는 첫 번째 스위치 나온 선을 뽑을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살살살 약으면 얘가 빠지거든요. 네, 빠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살살살 빼면 빠져요. 자, 얘가 스위치 라인이에요. 스위치 라인. 자, 메인 전선이, 메인선이 스위치로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그쵸? 여기 메인선 있죠? 여기. 여기서 나온 게 메인선이거든요. 전원 공급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전원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스위치 쪽 나와서 스위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요거 두 개를 뽑았어요. 자, 어떻게 연결을 하려고 하냐면 메인 전선을 이쪽에다가만 연결할 거예요. 여기 메인선. 그래서 이 전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원을, 옆에 전원을 공급할 거고, 이 스위치를 켜야 이 반대쪽 스위치가 작동하게끔 만들 거예요. 네. 자, 제가 이 라인으로, 라인 두 개가 있죠. 전선도 얘보다 굵어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굵거든요. 굵은 선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으로 새로운 연결선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고, 이렇게 맞춰서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요 린다는데, 만들고 있어요. 안전장치를. 뭐냐면, 자, 우리 이 편에서 보셨죠? 스뎅이 편. 거기 보시면, 얘를 켜면 팬이 두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얘를 켜면 팬이 안 돌아갔어요. 열은 나는데. 그래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단독으로 얘를 켜면 전원이 안 오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얘를 켰을 때 얘가 작동하도록. 아시겠죠? 예. 그래서 스위치 내부를 이렇게 뺐어요. 기존에 달려있던 거, 이 전원선 분리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분리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쪽이 뭐냐면 방열판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스위치 켰을 때 작동하라는 그런, 그런 위치예요. 여기가 가운데가 보이시죠?
그래서 전원을 넣었을 때 팬과 방열판이 돌아가라.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왼쪽 버튼이 저는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팬이 돌아가는 버튼이죠. 예, 그쪽에 자, 이렇게 스위치, 선두 개를 뺐어요. 여기다 뭘할 거냐고 하면, 자, 아까 제가 만든 거 있죠? 예, 이렇게 만든 걸 각각 한 선에다가 물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 이렇게 물리겠죠? 납땜을 할 거예요. 요 위에다가. 여기도 하고, 자, 여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예, 납땜을 할 거예요. 왜 납땜을 하냐? 자, 스위치를 넣었을 때, 다른 스위치도, 전원을 넣었을 때, 다른 스위치가 작동하라라는 그런 걸, 명령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납땜을 할 거예요,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예,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쪽에다가 납을 묻혀주고, 이쪽 편에다가 약간 위에다가 납땜을 해줄 거예요. 전선에다가도, 여기다 납을 묻혀주면 좋아요. 그러면 빨리 납땜이 잘 돼요. 요 정도 각도로. 자, 요 정도 각도. 각도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 됐어요. 나머지도 요 각도로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둘다 전선하고 여기 둘다 제가 미리 납땜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납을 묻혔잖아요. 그래서 굳이 또뭐 납을 다안 칠해도 이렇게 납땜이 돼요. 네, 납땜됐죠? 자, 짧은 쪽 아이를, 자, 어쨌든, 자,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 가운데. 예. 네. 왼쪽, 제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가운데 요거예요. 요 스위치 선에, 자, 여기가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 작동하라거든요. 예, 네, 여기다 하나 꽂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디다 꽂냐. 하나 튀어나왔죠, 방금 연결시킨 거. 얘는, 자, 옆에 전원부에 꽂아줄 거예요. 그 전원부.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보이시죠? 예, 네, 요렇게. 또 치울게요. 자, 이제 잘 보이시죠? 전원을 켰을 때 전원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원이 들어왔을 때, 오른쪽 전원이 켜져라. 라고 해서 요쪽 편에 연결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조금 전에 만든 거 있죠? 자, 그걸 갖다가, 가운데 하나 더 꽂아주고, 그다음 얘는 오른쪽 스위치의 맨 아래 있는 저기 팬쿨러 쿨링팬 쪽 있죠? 그쪽 소켓에다가 꽂아주면 돼요. 라인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메인선이에요. 자, 메인선은 어디로 연결하냐면, 예. 여기 왼쪽 스위치 밑부분에, 예, 제일 아랫단에 넣어줄 거예요. 쿨링팬 있는 쪽, 이쪽이에요. 쿨링팬. 예, 이쪽에서, 예,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한 계단은 그 바로 옆에. 거기 바로 옆에, 보이시죠? 예, 그 바로 옆에. 자, 꽂고, 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제? 전원이 이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쵸? 네, 전원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안 긁어치도록. 아시겠죠? 안 긁어치도록 해서 꽉 조아주셔야 돼요. 풀리면 안 되거든요. 네, 메인선이라서. 네, 다른 선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이제. 자, 이제 꺼봤어요. 우선은 이렇게 연결했어요. 나중에 선을 정리를 할 거긴 할 텐데 우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원은 맨 밑에 팬 쿨링팬 쪽에 맨 밑에 두 개의 라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엔 납땜을 해서 오른쪽 스위치 맨 뒤에 부분에, 그죠? 네, 맨 아래 부분에 라인 두 개가 이렇게 꼽혔어요. 자, 일단 제 의도를 한번 볼게요. 되는지. 얘가 작동했을 때만 얘가 작동하라. 저는 이쪽 버튼이 작동을 하면, 그죠? 왼쪽 버튼이에요. 자, 그쵸? 예, 네, 돌아가요. 안에 내부 연기 안 나요.
자, 스위치 쪽에 연결하는 거, 연결하는 거 제가 보려고 하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2번을 켜볼게요. 스위치 껐어요. 아, 된것 같아요. 안 켜져요. 파워링 그 작동 안 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성공한 것 같은데요? 예. 켰을 때 켜져라. 그쵸? 예, 스위치 이상 없고요. 아직은. 저 스위치 쪽 라인 볼 거예요. 불 나는지. 된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키면, 자, 정상적으로, 예, 바람 나와요. 지금 제가 쿨링팬을 만땅 틀어놨어요. 혹시나 몰라서. 자, 볼게요. 자, 195 들어갔죠? 194W. 자, 여기서 2단으로 켜볼게요. 자, 켰어요. 자, 키면, 자, 360. 그죠? 2단 맞죠? 360W. 자, 여기서 1단을 꺼볼게요. 1단 껐어요. 그럼 2단이 켜있는 상태잖아요. 짠. 보셨죠? 0. 자,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쵸? 자, 2단은, 얘는 2단이에요. 2단으로만 쓸 거예요. 2단은, 자, 켰어요. 작동 안 해요. 그죠? 네, 2단은, 1단이 안 켜지는 이상은 2단을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얘는 2단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켜질 염려가 없어요. 그죠? 하나만 하고. 네,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자, 1단을 켰을 때만, 자, 195W 1단이에요. 팬, 쿨링팬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2단이 작동하라. 그렇죠? 예. 네, 1단이 꺼지면 2단도 꺼져라. 됐죠? 자, 자, 됐습니다. 의도한 대로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로 제가 테스트 또 계속 해볼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왜냐면, 라인이 안정적인지 봐야 되거든요. 라인이. 예. 이거 연결된다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테스트하고 막몇 시간씩, 그냥 4시간, 5시간씩 계속 틀어놔요. 왜냐면 소음 이상이 없는지, 열은 안 나는지, 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선생님들을 위해서, 예, 테스트 해보느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테스트를, 예, 하고 있어요. 수시로 하고 있어요. 예. 얘는 뭐냐면, 작업할 때 울린 소리가 심해서 제가 이거 깔았어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스위치 열 있는가 봐야 되고요. 스위치 열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라인에도 열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을 잘 봐야 돼요. 왼쪽. 자, 여기 메인 라인. 예, 저는 16AWG 실리콘 선을 사용했고요. 두 선이에요. 두 바닥으로. 이쪽 쿨링팬 쪽 아래쪽 부분에 파워, 이게 파워거든요. 파워선 연결했고요. 자, 그 위에는 요거 뭐냐면 여기가 어떤 선이냐면, 자, 여기에요. 전원이 들어오는 선, 그렇죠? 예, 전원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서 쿨링팬 맨 아랫단에 보면, 그렇죠? 코드 두 개가 꼽는 게 있어요. 예, 여기가 메인 전원선이고요. 가운데 선은 뭐냐면 스위치를 키면 전원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 스위치를 키면 전원이 들어와서 2단, 그렇지? 2단, 2단에 전원이 들어와라 이거거든요. 예, 요렇게 그래서 선을 연결한 거예요. 여기도 16AWG 두 선으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켜지면 이 전원이 어디로 가요? 자, 이쪽으로 가요, 여기. 그쵸? 예. 발을 판으로 가요, 발을 판으로. 예.
호소는 그대로 놔뒀어요. 거기에다가 놔둬버렸어요. 중간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면 일단 스위치가 ON이 안 되는 이상은 얘가 작동을 안 해요. 자, 1단 스위치가 켜졌을 때 2단 스위치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납땜도 해야 되고, 선도 꽂아야 되고. 근데 안전장치는 해야겠죠? 네. 그리고 저는 요 상태에서 이제 선 마무리 하고요. 선 정리를 하고. 선 정리를 하고 자세히 보세요. 제가 한번 확대해 드릴게요. 보이시죠? 여기서도 보이시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예. 저는 이제 선 정리를 하고 일단 또 테스트를 계속 해 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예. 2단이 작동하려면 1단이 불이 들어와야 2단이 됩니다. 영수첩이가 아이고 안전장치까지도 잘했네 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요거 계속 제가 테스트 할 거예요. 예, 라인이 녹는지 어떻는지 제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문제 없어요. 예,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도 테스트 많이 해보세요. 시간 2단하고 연기가 나는지, 버튼에 열이 나는지, 예, 꼭 확인하세요. 요거. 저 오자마자 오픈합니다. 아마 이거 시즌 3편 될것 같아요. 시즌 3. 얘는, 자, 일단 오픈할게요. 오픈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짠! 자, 오픈했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 짠! 이제 야외 테스트 남았죠? 예, 실전 야외 테스트 제가 또 하러 갈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첩이었습니다. 또 봬요.